오늘 점심 탕수육은 부먹, 찍먹? 많은 식품에 두루 활용되는 전분. 끈적하고 촉촉하게, 때론 바삭하게 우리의 식생활에 풍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런데 잠깐! 이 전분이 종이에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 전분을 삼양그룹이 만든다? 모르고 지나쳤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삼양그룹의 놀랍고도 이로운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분. 이 전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분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포도당이 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결합된 다당류를 의미합니다. 녹색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전분을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분은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탄수화물이 됐죠. 전분은 물과 열을 만나면 점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양그룹에서도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용 전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옥수수, 찰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며 제과, 제빵, 육가공품, 냉장제품 등 아주 다양한 식료품에 삼양그룹의 전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분은 식품용으로만 쓰일까요? 아니죠.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이 산업 현장에서도 쓰인다는 사실. 삼양그룹이 만든 산업용 전분은 다양한 이화학적 및 물리적 변성을 통해 고기능성 전분으로 제조됩니다. 이러한 고기능성 전분은 접착제, 증점제, 코팅제뿐만 아니라 재지, 섬유, 화장품, 그리고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볼 수 있죠.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진 종이에도 고기능성 전분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 특별한 고기능성 전분은 종이의 강도와 인쇄 품질을 높여주며,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치환 에테르 전분이나 산화 전분은 주로 석고보드, 시멘트, 몰탈 등을 부착할 때 표면 접착력을 강화해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 친환경 건축 단열재, 바인더에 이르기까지, 와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삼양그룹의 산업용 전분이 활용되고 있죠.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바로 문구 제품에도 전분이 들어간다는데, 변성 찰전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구용 풀에 적용되어 점도 조절과 색상을 개선하며,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썼던 수수깡과 같은 문구, 완구 제품에도 전분이 쓰인다는 사실. 전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때요? 삼양그룹이 만드는 전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부터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활용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는 물론, 수많은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삼양그룹. 사람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끝없이 달려나가는 삼양그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